98번이요. 내 마음에 알맞은 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. 그러면 얘 보시면요. 3분의 1 a제곱 b의 4승 c 나누기는 맨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. 그럼 2분의 1 a b의 제곱 c의 3승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a b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이쪽에 나누기는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곱하기 네모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이해돼요? 이쪽 나누기는 반대쪽으로 곱하기 네모로 할수 있어요. 왜냐면 너무 네. 힘들어. 곱하기 네모분의 1, 아니 곱하기 네모를 합니까? 그래서 얘는 얘다 이렇게 쓴다. 그럼 이쪽 정리하시면요. 얘 제곱하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, a의 제곱,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이니까 a의 4승 이렇게 되고요. b의 4승에다가 여기 b의 제곱이니까 b의 8승. 2 곱하기 2는 4잖아요. 4랑 4랑 더한 거야. 그 다음에 c는 1이고요. 2, 3, 6이잖아요. 그 7. 이렇게 나옵니다.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, a제곱, b제곱, c의 제곱 곱하기 네모.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숫자.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하면 얘 없어지겠네요. 없어져서 얘는 6분의 1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a제곱. 1 지우면 얘 a제곱. b제곱 지우고 얘는 b의 6승. c제곱 지우고 c의 5승.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넘겨주면 얘가 네모다.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이해됐어요? 얘 나누기니까 양변 네모를 곱해서 이쪽으로 곱하기 네모 이런 식으로 바꾼다.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 그다음부터 같은 거는 지워주시면 돼요. 똑같이.